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한 달에 20-30 정도 투자 예정이며 수대 정론 가고 싶다고 하시네요. 아, 삼작대네요. 이거는 다시 해야겠네. 마이스터링 12% 9%의 발 60 5에 40 5에 48 6% 9%의 에디 공식. 아 그렇군요. 에디 2줄, 에디 1.5줄에 5에 40 완작되어 있군요. 12% 에디 2% 5에 48 에디 9% 엠비, 아 뭐라는 게 9% 5에 50 에디 1.5줄, 다 1.5줄로 해놨네. 아, 완작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, 이것도 그렇고. 돈 많이 들 텐데. 5에 40. 마력 한 줄. 한 줄이 맞네요. 아, 아쉬워요. 그래도 할 거면 1.5줄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무기는, 레전드 21성이요. 야, 씨.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템이 들어왔습니까? 아주 굉장히 뜬금없는 아이템이 들어왔군요. 장갑이 갑자기 21성의 템이 들어와 버렸군요. 요 아이템을 요걸로 분산하면 참 좋았을 텐데. 아 그렇죠 그렇죠. 12성 마력 한 줄. 아, 왜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이상하군요. 하루에 20-35분에 한 50억씩 되나요? 일단은 밸런스가, 얘는 바꿔야 돼요. 그 밸런스는 딱 될 것 같고, 그지? 일단은 60억이 들어오면은, 아 애매하다. 무기도 레전드리 에픽 정도 살려나. 아템 맞추다가 만 상태라고. 아. 아 장갑은 직작 중이다. 요거란 얘기죠. 아, 딱 큐브 돌리고 싶게 생겼네. 큐브 안 돌립니까? 큐브 돌리고 싶게 생겼어. 아, 일단은 에디도 움직여야 돼가지고 추업도 좀 생각보다 별로고. 나라면은 팔아. 교체하자. 장갑 교체 팔아. 난 팔았을 것 같아. 추업도 별론 것 같고, 별만 많이 달려있는 아이템인데 안 팔았을 것 같아. 이걸 팔아가지고 무기를 맞추고요. 그리고 두 개 일단은 AD 공식자리 뭐라도 좀 세트 효과를 하면서 작감요. 무런 시기로 해야 되지? 약간 좀 낮은 걸로? 해가지고 직작할, 이건 좀 선호하는 것 같네. 직작을 할 건가요? 다 템을? 템을 직작할지 안 할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. 아, 템 진단은 현재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아, 이 템을 다 직작하겠다고. 일단은 에디셔널 큐브 해야 되고요. 그죠? 두 번째. 약간 아쉬울 것 같아. 자기야 좋을 것 같고. 추업이, 추업은 그렇다 쳐도 에디, 이거는 추업도 그렇다 치면 나중에 에디 좀 후회할 것 같아. 직접하면 이것도 똑같아. 추업도 좀 아쉬울 것 같고 에디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. 메커야 뭐 에디가 없으니까. 귀걸이는 일단 쓴다고 치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바꾸지 않을까, 그지? 벨트도 헤르메스 가야겠지? 팔고 나서?
반지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바꿔야겠지. 보조는 당연하고 묵, 엠블당. 어? 뭐야?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직작은 별로인 것 같아. 좀 계속 끌고 가기에는 에디도 그렇고 좀 아쉽네.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쉬울 것 같은데. 해도 상관없는데 아쉬울 것 같아요. 내 개인적으로는 나라면은 팔고 팔고 일단은 신발 뭐라도 좀 껴놓고 이걸 팔아가지고 무기를 맞춰. 그럼 나머지 60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. 무기 이거 팔면은 그래도 꽤 나오지 않을까? 그럼 무기 맞추고 이제 장갑하고 신발 60억으로 이제 맞추면은 예, 나머지 부위는 이제 하나씩 차츰 바꿔나가면 되겠구나. 개인적으로 요렇게 했으면 좋겠네.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?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오케이.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. 유니온하고 링크도 키우면 좋고. 네, 우리 길드 신청했던 것 같은데 내가 쫓아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아, 미안합니다. 기억 왜곡일 수도 있으니. 아,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일단은 무기류가 먼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무기의 보조부터 맞추세요. 감사합니다.